주 호주 대사로 떠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추적 보도로 문을 열겠습니다. 뉴스룸은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이 최상병 수사 외압이 있던 걸로 의심되는 시기에 썼다가 지운 메모를 복원해 보도해 드렸는데 이 메모가 김 사령관이 이종섭 당시 장관 측에 해병대 자체 수사 결과에는 문제가 없다. 이렇게 호소한 메시지의 초안이었다는 사실을 추가로 확인했습니다. 먼저 유선희 기자의 단독 보도 보시고 관련 의혹들 짚어드리겠습니다.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이 쓴 메모입니다. 선으로 그어 지운 부분이 보입니다. 컬러 원본을 확보해 복구해보니 장관님, 제가 책임지고 넘기겠다, 내일이라고 돼 있습니다. 지우지 않은 부분은 조금 더 다듬어 다른 페이지에 옮겨 썼습니다. JTBC는 김 사령관이 지난해 8월 1일 박진희 국방부 장관 보좌관에게 보낸 텔레그램 메시지를 확보해 김 사령관의 메모와 비교해봤습니다. 먼저 이첩 시기는 당시 해외 출장 중인 장관이 돌아오면 넘기겠다고 적혀 있습니다. 양쪽에 모두 기자들이 예의주시하고 있다, 외압 의혹이 나올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조사 결과에 대해선 해병대의 수사 결과를 다시 봐도 문제가 없다. 그리고 사건을 국방부 조사본부로 넘겨 재검토하면 어떻겠냐고 건의합니다. 판박이처럼 똑같습니다. 김사령관은 박 보좌관에게 이 메시지를 보내고 이종섭 장관과 통화하겠다고도 적었습니다. 메시지가 오간 날은 이 장관이 사건 이첩을 미루라고 지시한 다음 날이고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이 사건을 경찰로 넘겼다가 군검찰이 회수해온 바로 전날입니다. 썼다 지운 부분은 메시지에 들어있지 않았습니다. 김사령관은 법정에서 지운 부분이 자신의 생각을 쓴 건지 다른 사람 얘기를 옮겨놓은 것인지 기억이 안 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지우지 않은 메모가 장관 측에 보낸 메시지와 똑같다는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썼다 지운 내용을 포함해 메모 전체가 김사령관이 장관에게 보고할 자신의 생각을 정리한 초안이었던 겁니다. 김사령관이 외압 의혹이 불거질 수 있다는 걸 알면서도 차마 제가 책임지고 넘기겠다는 말을 못하고 이 장관의 지시에 따른 것일 수 있습니다. 해병대 최고 책임자가 외압 의혹 우려를 전하면서 경고했는데도 이 장관이 결국 사건 이첩을 중단시킨 배경에 수사가 필요한 대목입니다. JTBC 유선입니다. 이종섭 전 장관은 지난해 9월 국회에 나와 이 문제에서 윗선은 없다, 내가 마지막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하기에는 의문점이 있습니다. 바로 유선희 기자와 짚어보겠습니다. 자, 유 기자, 조금 전 보도한 텔레그램 메시지를 보면 김계환 사령관은 끝까지 사건을 경찰에 넘기는 걸 우려, 사실상 반대한 걸로 보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종섭 전 장관은 강행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당사자는 뭐라고 해명을 합니까? 네, 이종섭 전 장관이 출국하기 사흘 전이죠. 지난 7일까지 저랑 문자 메시지를 통해서 여러 차례 소통이 됐습니다. 그때까지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를 보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우선 특정인을 빼라는 지시를 받은 적도 없고 한 적도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길래 그래도 직접 결재한 내용을 하루 만에 뒤집은 게 나는 납득이 안 된다 이렇게 다시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애초 보고를 받을 때부터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었는데 다음날 보좌관하고 대화를 하다 보니까 다시 확인이 필요하다 이렇게 판단해서 중지시켰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해가 안 되는 걸 왜 결재를 했는지 그것도 국회와 언론 브리핑을 단 2시간 앞둔 순간에 보좌관과 대화하다가 결정을 취소시켰다 이런 설명은 쉽게 납득은 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네, 그러니까 그렇게 언론 브리핑을 앞두고 갑자기 이렇게 취소를 했기 때문에 이례적이지 않기 때문에 대통령실 개입 의혹이 나왔잖아요. 대통령실과 이 장관이 직접 통화한 사실, 여기에 대한 의혹도 제기가 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명을 합니까? 네, 이 부분은 바로 지난주에 물어봤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문자로 답이 왔는데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최상병 사망 사건 국면에서 대통령실 측과 접촉이 있었다, 그 사실 자체를 부인하지는 않습니다. 네. 다만 현안이 있을 때 하는 통상적인 업무였다 이렇게 설명을 했거든요. 제가 더 뭐 물어보지를 않았는데 이 통상적인 얘기라는 것은 사실관계 확인 같은 거지 외압 같은 거 전혀 아니다 이렇게 이제 덧붙여서 보내기도 했습니다. 네. 문제는 이 사건 이첩 중단을 지시하기 직전이죠. 지난해 7월 31일 오전 11시 45분에 과연 대통령실과 통화가 있었느냐 하는 점입니다. 이 문제를 물어봤더니 이 문제로 통화한 적이 없다 이렇게 답이 왔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실과 통화 자체가 없었던 거냐, 아니면 통화는 했는데 최상병 얘기를 하지 않았던 거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의문점들이 사실 강제 수사권을 갖고 있는 공수처 수사로 풀어야 할 부분 아닌가요?
맞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우리 실종자를 구하다가 급류에 휩쓸려서 숨진 최상병의 사망의 책임자를 가리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 사망 사건을 수사한 박정훈 대령이 경찰로 넘긴 사건을 군검찰이 회수해 오면서 이른바 이렇게 항명 사건이 터졌고요. 또 이 네. 과정에 누군가 압력을 넣은 게 아니냐 이런 의혹이 불거지면서 수사 외압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이런 이렇게 파생된 의혹들이 제대로 밝혀지지 않으면 우리 최상병 사망 사건의 책임자 자체를 가리는 게 굉장히 어려워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윗선이 없는지 이종섭 전 장관에 대한 제대로 된 해명 그리고 또 철저한 수사가 필요합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짚어보겠습니다. 유선희 기자였습니다. 민주당은 피의자인 이종섭 전 장관을 호주 대사로 임명해 도피시켜줬다며 윤석열 대통령과 외교부 법무부 장관을 모두 공수처에 고발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억지 도피 프레임을 씌워 선거에 악용한다며 공수처가 수사 기밀을 흘리고 있다고 맞받았습니다. 이희정 기자입니다.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과 조태열, 박성재 장관 등을 직권남용과 범인 도피 혐의로 수사해달라며 공수처에 고발장을 냈습니다. 수사 중에 윤 대통령이 이 전 장관을 호주대사로 임명해 출국 근거를 제공했다는 주장입니다. 민주당은 앞서 이종섭 특검법을 발의한 데 이어 연일 이종섭 리스크를 띄우며 정권 심판론에 불을 지피고 있습니다. 국민이 준 세금을 그들의 보수로 주어가면서 호주 대사로 보냈습니다. 저는 도피를 시킨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야당이 이 사안을 오히려 선거에 악용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공수처가 의도적으로 수사기밀을 흘리고 있다며 선거 개입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만약 공수처가 의도적으로 수사기밀을 흘리고 있다면 이런 매우 심각한 범죄일 뿐만 아니라 민주주의를 뒤흔드는 선거 개입입니다. 대통령실이 어제 임명 철회는 없다란 입장을 분명히 하자 공세로 전환한 겁니다. 다만 한동훈 위원장은 이 전 장관의 소환 조사 필요성에 공감대를 나타냈습니다. 그분이 뭐 언제든 들어와서 뭐 공수처가 그게 출국 금지를 했었더라면 금방 들어와서 언제든 빨리 들어와서 조사를 받아야 되는 건 아닌가요? 논란은 국방위원회로도 옮겨붙었습니다. 국민의힘이 불참한 가운데 열린 국방위 전체 회의에서 야당은 이 전 장관의 임명 철회를 촉구하며 특검 도입을 주장했습니다. 사건 외압의 핵심에는 바로 대통령실이 있고 바로 대통령이 관여돼 있는 것입니다. 이제 뭐 좌고 우면 할 것 없이 특검을 도입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한기호 위원장이 자신의 소관 업무가 아니라며 퇴장하면서 국방위는 한 시간도 안 돼 파행했습니다. JTBC 이희정입니다.